안녕하세요. 연우리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마냥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might as well, 그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경우예요. might as well have pp가 나오는 경우인데, 보통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나을 걸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외우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라고 돼 있죠. 또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where은 또 어디서 온 단어냐? where의 형용사가 good이죠. good. good은 형용사고 where은 부사잖아요. 부사. 그래서 good reason.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때 good reason이라고 그러잖아요. good reason. 그래서 앞에 LEASON이죠. LEASON. good reason. with good reason이에요. 충분한 이때 이 with는 좋은이 아니고 충분한의 뜻이죠. 충분한 이유가 있는이죠. 이걸 한 단어의 부사로 바꾸니까 이건 형용사고 한 단어의 부사로 바꾸니까 well이 된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as가 없잖아요. as가 동등비교를 하면 뒤에 as가 있는데 이건 뒤에 as 이하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뭐뭐 하는 게더 낫다. 동등비교지만 강조역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동등비교지만 비교급으로 해석하는 게더 낫다. 더 낫다라는 건 비교 우리식으로 하면 비교급이잖아요. 차라리 그 어떤 것만큼이나 더 그만큼 못지않게 그만큼 못지않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때 그만큼 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강조역이라고 하는데 이두 번째 해석도 배워봐야 돼요. 우선 이 문제를 읽어보기로 하죠. Then he froze the night. In the night인데 앞쪽에 전치사 흔히 생략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the night 다음에 뭐죠? 당연히 뭐 in which 쓰던가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를 쓰던가 아니면 that를 쓰던가. 대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the night Maya told him. Maya가 그에게 말한 거죠.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던 날 밤에 여기 전치사 이는 또 생략된 거죠. 청혼을 한 거죠. propose 자동사로 쓰여요. She had come to a termination. 낙태하러 갔었다. She said, agonizing over the choice. 그 선택에 대해서 번민을 하면서 갔다고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뒤이어서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신이 could be a mother, 엄마가 될수 있다는 것에. He swore. 그는 맹세한 거죠. 그는 결코 그녀를 버리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That the life inside her. 그녀 안에 있는 생명체가 it was only a cluster, 덩어리. 세포의 덩어리들에 불과하지만 a part of him 자신의 일부라고 따라서 he was 자신이 그녀의 일부라고 they were tied together forever 졸든 싫든 완전히 그들은 묶여 있다고 그러니 so why not make it real 그걸 실제화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응? 사실로 하자 이런 얘기죠 make it real 결혼하 하자는 표현이었던 거죠. When those 그놈의 개 경찰들이 stopped Maya on a lonely road 한가한 외로운 길에서 한적한 길에서 마야를 세워놓고 그녀에게서 사라를 빼앗아 갔을 때 그놈들은 might as well이에요. might as well. 근데 have put a gun 총을 그녀의 머리에 대었을 차라리 되었어야 했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되었을 이 where은 여기 where이 들어가는데 합당성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랬을 가능성 합당성이 비교급이지만 동등비교지만 비교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교급의 비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총을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총을 갖다 머리에 대고 위협을 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고, 심지어 she seemed to go on 계속 살려고 했지만, for the sick 6주 동안, 그다음에 for her to give up 포기할 때까지. 여기 진주어예요. 그럼 여기 가주어 이트가 있어야죠. 가주어 이트. 그러면 흔적 자리는 어디냐? 여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녀가 포기하는 것이 took, 잡아먹은 거예요. 얼만큼? 바로 그 6주만큼을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었던 그 6주만큼 동안 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녀의 죽음, 물론 딸인 사라의 죽음이 did not sever the tie, 그들 간의 그 끈을 sever, 자르지 못했다. slow, 천천히, 지속적으로 Meyer had been dragging him after her. 그녀를 뒤따라서 무덤 속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ight as well have PP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뭐뭐하는 게 낫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구속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동사 배우게 되면 구속형과 인식형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may가 있잖아요. may가 있는데 may를 허락 해도 좋다 이렇게 뭐 행동에 대해서 뭐뭐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걸 구속형으로 해석한다는 거고. He may be rich, 부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걸 인식형이라 그래. must 마찬가지예요.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럴 때는 행동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거죠. 의무라고 하는 거. 구속형이에요. She must be single. 그녀는 싱글임이 틀림없어. 그러면 이건 뭐뭐임이 틀림없다. 그거 판단하는 거잖아. 요거는 인식형으로 쓰였다는 거야. may도 구속형, 인식형 양쪽으로 다 쓰이고, must도 구속형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인식형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might도 마찬가지예요. might 다음에, as well 다음에 have pp가 나왔을 때,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예요. 차라리 뭐뭐 할걸 그랬다. 뭐 대안으로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했을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 한 가지 표현이라면, 또한 가지는 아마도 뭐뭐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 거죠. 아마도 뭐뭐 했을 거야. 이렇게 인식형으로 해석하는 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조동사는 항상 그래요. 구속형과 인식형 양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한쪽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는 have to 있죠? have to도 여러분이 할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그러면 구속형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have to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인식형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might as well have pp도 구속형과 인식형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까요? 나름 해석이 돼 있고요. well과 it가 돼 있죠. 여기 뭐 진주어인 이게 있으니까 가주어인 it가 사용된다. They might as well have peace는 여기서 인식형으로. 그녀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댔을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총을 갖다 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합당하다는 추측이에요. 합당하다는 추측. 자, 그럼 오늘 배울 게 뭐냐? Might as well이에요. Might as well. Well은 with good reason, 뜻이에요.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why well 하고, x만큼 합당하니죠. x well, x만큼 합당하는, 나오지 않은 경우로, 뒤쪽은 나오지 않은 경우로 강조역을 한다는 거죠. honestly, you might as well have told me.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자네는 내게 말을 했어야 했어. 그런 건데, 이거는, you as well did anything이죠. 네가 어떤 짓을 한 것은 X만큼 합당해. 이런 거죠. 말안 했지만, 만약 했다면, Y만큼 합당한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뭘로 바꾸는 거죠? Y와 X를 다 S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됐죠? Y에서 X웰은 X웰로 바꾸고 X웰에서 X는 접속사로 쓰기 위해서 S로 전환해서 자기절에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 웰은 필히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은 굳이 As you did anything이라고 볼수 있죠. 너는 뭐뭐를 했는데 그만큼 합당하게 이 부분을 다 생략하고 주절만 사용할 수 있어요. You might as well have told me as you did anything. 요거 다 생략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차라리 내게 말을 했어야 했다로 이거 as에서니까 동등비교잖아요. 그러나 강조역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보다도 차라리 낫다 이런 건다 비교급에서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역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have pp는 뭐냐? 중간에 sl이 끼지만 상관없어요. 어째 might 뒤에 쓰는 거잖아요. might 뒤에 과거형 못 쓰잖아요. might had 이렇게 못 쓰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tense replacement, 시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드물게 물론 have pp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후회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해요. Expressing regret, 후회를 나타내거나 아, 대안의 선택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the antic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무 그런 뜻으로 사전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동사 서법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조동사를 배울 구속형이라고 저는 해요. The antic.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구속형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의무다. 허락이다.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건데 꼭, 단어 뜻에 얽매여서 의무적이다. 그러는 것보다는 허락, 의무 이런 걸다 합쳐서 구속형. 행동에 대해서 모락모락 하는 거. 이런 구속형이 되는 거예요. The party was so dull. 지루해서 I might as well have stayed at home. Stayed. 차라리 집에 있어야 했다. 강조역으로 하는 거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뻔했어. 이렇게 해도 낫다. 낫다는 것도 비교잖아요. Seeing you two fighting. 두 분이 다투시는 걸 보니 I might as well have stayed home. 차라리 집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집에 있을 걸 그랬어요. 나을 뻔했어요. 여보, 의역을 해놓으면 it would have been just는 강조 하나 슬쩍 덧붙인 거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없어요. Just as reasonable for me to have stayed home. 제가 집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완료부정사를 쓴 거예요. 제가 집에 머물렀던 것이, 머물렀다면 그게 더 합당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I asked him to lend me his car. 차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I might as well. 차라리, 뒤에는 앞에 거의 내용이니까 앞에 빼모라는 거죠. 아, 당연히 뭐, I asked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질문 요청을 했던 거죠. 이 뻔한 같은 거니까 쓸 리가 없죠. I asked,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S가 될 텐데, 이 S 이하 전체를 안쓴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100만 달러 달라고, 했어요. 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거예요. 차라리 낫을 거예요. 이것을 의역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No more ready to lend me his car then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 양쪽 부정이라고도 하고요. 원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No가 넣으면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얘가 볼 때는. 그래서, 합당성의 정도로 볼 때는 그가 나에게 100만 달러 주지. 응? 100만 달러를 그가 나한테 줄 가능성 1%, 1%, 0.1%, 0.1%인 거예요. 그 합당성하고 뭐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그의 차를 빌려줄 합당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돈 빌려줄 가능성, 뭐, 100만, 그가 나에게 차 빌려줄 가능, 차 빌려줘, 레디 투, 기꺼이 뭐 하는 거죠.
아예 그가 기꺼이 차 빌려주려고 하는 가능성은, 아유, 100만 달러 줄 확률하고 같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양쪽 부정이고, 이 뒤쪽에는 나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이건 제가 노무된 그 굶도 전에 앞에서 했는데, 아, 이건 뭐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양쪽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해보죠.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어떤 것보다도 강조적이죠. 더 합당했어. 라는 이피스테믹, 그렇게 발음할 거예요. 에파스테믹, 이렇게 발음하네요. 에파스테믹.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거 발음도 잘 못하네요. 제가 그, 언어역 책으로, 모들이라 그래요. MODL. 말을. 그래, 무드 아시죠? 무드. 분위기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죠. 법. 법은 삼수변에 갈 것자 쓰죠. 갈 거자. 아, 물이 흐르는 대로 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잘 지켜지고 있나요? 순리대로 하라는 거죠. 물 가는 대로.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사람의 어떤 분위기, 사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다는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마들럭셔리얼이에요. 그 마들럭셔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조동사, 캔, 메이, 머스트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인식형인 거.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이 서법 조동사 부분은 제가 특히 많이 읽었죠. 원소로만도 한 뭐, 10권 이상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와요. 에파스티믹, 디안틱. 두 개로 딱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합당했을 거라는 인식형인 거예요. The couple might well have been strangers. 낯선, 모르는 사이였을 거야. What was that noise? 저 소리 뭐야? 그 소리 뭐여? 뭐였어? It might as well have been a cat. 고양이 소리였을 거야. 요건 was를 못 쓰니까 할수 없이 여기 have been을 대신 쓴 거죠. 에, 좀더 내려가 볼까요? 아, 다 왔네요. 아, 뭐냐면, there is no point for the choice. 그, for the noise, 그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고양이가 아닐 거라는 뜻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없다. It would be just sensible. 합리적일 거야. 고양이, 그 소리가 고양이였음이 그런 거죠. 자, the gangster in that movie. 그 영화에서 gangster, 갱이. 우리는 갱이라 그러고 얘네들 갱스터라고 보통 그러죠.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랬더니, It might as well have been a suicide. 아마도 사실이었, 그 어떤 것보다도 자살이었을 거야. 우리말로 그냥 자살이었을 거야. The gangster was being chased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라도 추적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It was equally sensible, logical, 논리적인 거죠. 아, 그걸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어떤 것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합당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 조동사를 저하고 본격적으로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요 XY 분석은 몇번 여기 몇번 얘기했었죠. 근데 이 might as well에서도 물론 이런 거 말고 may well, might well도 있죠. 그 might as well 원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거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흔히 보는 might as well have pp예요. 근데 이 might as well have pp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이렇게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는 내용이에요. 모르고 하는 내용이면은 뭐라 해야 되는 거죠. 가정법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짜임을 인정하고 뭐 얘기하거나 말거나.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가정법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매일
May have been이 나오잖아요. May have been. May have been.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아마도 뭐뭐였었을 거야. 이렇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might로 바뀌고 as로 바뀌었어도 역시 과거에 대한 추측인 거예요.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모르는 사이였을 거야.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야. 고양이 소리였을 거야. 논리적으로 봐서 그뭐 어떤 것 못지않게 합당한 거야. With good reason이야. As well이야. As good reason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거는 배워서 많이, 아, 이게 성문 종합 용어 뭐 이런 거, 맨투맨, 아카데미, 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맨투맨 아카데미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과거에 대한 추측. 요것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건 당연히 성문 종합 용어나 옛날에 맨투맨이나 아카데미 토플 뭐 이런 데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문장 중에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보니 평범한 스릴러에서 추리소설에서 제가 뽑은 예문인데 아, 이 정도면 당연히 아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뭐 해석이 그냥 꽝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